지금 오늘 볼 연극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훔치는가라고 하는 러시아 연극이에요. 연극. 여기가 아카데미 체스키, 루스키, 드라마 체스키, 지아트르 우즈베키스타나 이렇게 돼 있고, 우리 마리아 쌤하고 같이 볼 건데 마리아 쌤이 저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30분 전에 오라 그랬는데 지금 한 20분 남았으니까, 여기는 좌석이 비지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공연 쉬는 시간 끝나고 바로 아 다리엘까 스마트렐라 다리엘까 부츠라야스냐 보자 부츠라 봤수다 노비 노비 вообще холодно на столе, да? Давай. Ури, я могу раз. Кричан, кричан, кричан. 여기는 러시아어로 하는 공연이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이에요. 타슈켄트에는 우즈벡 그 어로 하는 일원극장, 일원극장이 아니고 지하트르 함자, 거기는 우즈벡으로 하고 여기는 러시아로 하기 때문에 다 러시아 사람들. 아, 연극을 재밌게 보고 집에 이제 가는 길인데, 우리 집 앞에 요번에 대통령 온다고 정상회담 한다고 해가지고 또 경관 조명을 열심히 설치해 놨어요. 이렇게 보시면 가로에다가 이렇게 꽃무늬 장식하고 이렇게 등 모양으로 해가지고, 여기 다리라 가지고 한 개 더 설치했어요. 이렇게 이쁘게 해놓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. 저기 앞에 보면 소프라노라고 지금 광고판 두 개 크게 설치한 거 있잖아요. 저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데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우리 집에서 보면 훤해요. 이쪽 길이 다리가 그리 예쁘게 달려 있죠.